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강의는, 그동안 여러분 복식 상황에서 전이 때문에 짜증나죠? 전이 막, 이게 전이가 언제 움직일까? 언제 포칭이 나올까? 전이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가 친 샷을 계속 끊어 먹고, 그죠? 전이에게 놀아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예,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전이를 이번에 내가 한번 갖고 놀아보자. 전이야. 꼼짝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샷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전이의 포칭을 방해할 수 있는, 전이가 움직이는 이 범위와 타이밍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또 스피커 또 볼륨 높이시고, 한번 또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자. 먼저 듀스 코트에서 상대방 전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움직임을 자제시키면서 칠 수 있는 샷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듀스 코트에서 우리가 이 포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대편에 저기 앵글 여기 있죠, 그죠? 전이가 포칭을 나왔을 때 전이가 움직일 수 있는 걸음이 최대 네 걸음 정도 다섯 걸음을 잡았을 때 범위를 피해서 이쪽 앵글 쪽으로 쳐야 되는데 앵글 쪽으로 칠 때는 내가 샷을 세게 못 치죠. 공을 세게 못 치면 상대방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죠? 우리가 왜냐면 공을 세게 치려고 내가 테이크백이나 자세가 이 어깨도 많이 돌아가 버리면 우리가 전이를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줄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상급자, 중상급자 분들은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내가 공을 조금 더 세게 치지 않으려고 어깨를 좀 턴을 덜 하고 턴을 또 많이 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 코트가 좀 여유있게 보입니다. 전이도 조금 더 여유있게 보이고 그죠? 그때 이런 풀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앵글은 조금 치기가 더 쉬워요. 예, 우리가 이게 어깨를 풀턴을 하고 앵글을 치면 스윙이 커지고 회전 반경이 커지기 때문에 저기 앵글 쪽으로 치는 데서 부담을 느껴요. 공이 늦게 풀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이 늦게 맞을 상황도 생기고, 그죠? 이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조금 강하게 맞아서 저쪽 사이드로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여기서 공을 풀턴해서 공을 좀 세게 치면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턴을 하프턴 정도만 하고 어깨를 많이 닫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앵글은 비교적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어깨를 많이 틀지 않고 샷을 날리면 짧게 날리면 훨씬 더 전이로부터 포칭을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 동호인분들이 이 크로스 코트에서 상대방이 이제 후위한테 꼭 이 공을 세게 날려서 내가 이 랠리를 시도한다. 내가 이 공이 꼭 빨라야지만 전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라야지 물론 빠른 공도 상대방이 타이밍을 잃으면 포칭을 나올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공을 길게 친다는 상황에서는 제가 여기 복싱 라인 저 구석 복싱 라인과 저 베이스라인이 만나는 부분까지 여기서 길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세요. 그죠? 여기로 쳤을 때 이 공이 보세요. 텍사스 클럽에서 왼쪽 한 30cm, 40cm 밖에 빠져나가지 못해요. 근데 저기의 코스는 우리 전이가 맘먹고 뛰면 포칭을 뛰면 3걸음, 4걸음에 다 있는 위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짧게 치면 이 범위를 벗어난단 말이죠. 예, 저기 상대방이 포칭을 나올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무리하게 저기를 이렇게 뚫으려고 하지 않아도 예,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의 각으로 충분한 거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후위에서 전이를 피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죠, 그죠? 첫 번째고, 랠리를, 후위와 랠리를 위해서는 전위를 피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강하게 긴 공이 아니라, 그죠? 짧게, 이쪽은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위가 뛸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을 벗어나는 샷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짧은 이런 범위를 벗어나는 샷에서 조금 더 여기서 스핀을 약간 그죠? 사이드 스핀에 탑 스핀을 걸어주면 훨씬 더 이렇게 휘어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하여금 이 상대방의 포칭이 움직였을 때 시야가 처음에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 내 눈으로 들어오다가 밖으로 휘어져 나가는, 그죠? 뭐 이렇게 라켓을 내 눈에 들어와서 라켓을 이렇게 뺐는데 조금 더 흘러나가서 끝에 맞게 되면 전위가 움직이다가 에러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거죠. 이제 짧은 샷으로 가면 저 전위가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평소는 우리가 공을 길게 치려고 하다가는 센터까지 나오다가 내 공이 더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치는 공이 사이드로 더 빠지기 시작하면 저기서 좀 미리 움직이거나 이제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되죠. 그러면 하프턴에서 상대방이 움직이는 것까지 보고 이제 이쪽이 샷이 쉬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풀턴을 하고 이 사이드를 노리지 못하고 센터에 치우치는 그런 공들을 칠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몸을 하프턴으로 약간 열어놓고, 그죠? 저쪽 사이드를 노리면서 상대방이 많이 움직이길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없는 빈집털이 하는 거죠. 빈집털이. 그죠? 빈집털이. 헤드코트에서 전위의 포칭을 피해서 칠 수 있는 방법이, 길게 치는 것은 언제나 포칭의 위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도인분들이나 선수들이 가장 꿈에 그리는 샷이 있죠, 여기서.